네, MJ스탁 신학수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략은요? 네, 이번 주 지수의 방향을 상승과 하락 5대5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1920선을 이탈을 해서 1910선 부근인데요. 지금 1905포인트, 4포인트 여기서 움직이고 있네요. 전략의 상승과 하락이 5대5가 맞다면 지수는 애초에 지수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수 1920선에 올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상승과 하락이 없는 중간 의 지수 대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의 결과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아직 지수에 대한 방향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이번 주 세워드린 전략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전환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전환도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올해 1900선 아래로 내려온 적이 2월과 10월 두번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1900선 아래로 하락해 마감을 한다면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등을 기다리고 있고 지수 대역이 저가에 해당되고 반등할 것이 이전의 전환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은 지수 대역이 낮다라고 볼수 있지만요. 이번 주 전략에 신뢰도가 있다면 지수는 1920선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분별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버리지의 가격은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심값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12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모멘텀 부족한 상황이고요. 레버리지의 가격이 하락해서 횡보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매하기 아주 힘든 구간이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버리지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벌 가격 흐름에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아직 시장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서 기운차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전략에 월요일 날 편입된 거 목표가 1300원으로 낮게 잡겠습니다. 매도가는 매수가인 1100원이 되면 잘라내서 손절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다시금 세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